안녕하십니까. 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강사인데요. 저는 이제 한병용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예. 사모님 처음이십니까? 예. 사모님도 처음이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공부 조금 하다가 아주 조금 하셨다 그랬죠. 예. 조금 한 거나 아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 공인중개사 시험은 모든 세상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초에 충실하라 그러죠? 기초가 되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합격이 돼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기초는 이제 등한시하고 뭐 시험에 요게 나온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만 좀 하죠. 그러면은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해요.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뭐 집어넣으면은 그 순간만 들어오지 바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헛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사가 사람이 기본이 돼야 된다 하듯이 공부도 기본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이제 기본 기초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 공부하게 되는데 첫째 시간은 약한 20분에 걸쳐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합격의 지름길은 어떤 게 지름길인지를 공부의 방법론을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강사 이제 한병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합격의 인도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끝까지 이제 합격할 때까지 잘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에 처음으로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제1회 시험을 시행했죠.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85년도에 1회 시험 때 너무 많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이면 대부분 합격했죠. 모든 시험이 1회 시험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시험 때약 응시자의 37%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는 시험을 안 봤습니다. 왜냐면 85년도 1회 시험에 워낙 많이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1회부터 10회 때까지는 매년 보질 않았고 2년에 한 번꼴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1회 시험 보고 뭐그 다음 연도 안 보고 또그 다음 연도 안 보고 3년 돼가지고 그때서 2회 시험 보고 예, 2회 시험 보고 또그 다음 연도는 또안 보고 또 1년 지나서 그때서야 3회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회 때까지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보다가 드디어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온 것을 우리는 IMF가 왔다고 했는데 김영삼 정부 시대 때 IMF가 왔어요. 1977년도에 IMF가 터지니까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좀더 매년 보자 해서 11회 시험부터는 이제 매년 시험을 보게 되고 1회부터 10회 때까지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시험을 볼 수가 있었는데 11회 시험부터 외국인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볼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죠. 자, 그러면 매년 시험을 봤으면 올해가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볼 텐데 2017년도에 시험을 만일 여러분 시험을 본다면은 해수로 치면은 85년에서 2017년까지는 해수는 33년째가 돼요. 매년 봤다면 33회가 돼야 되죠. 그렇지만 1회부터 10회 때까지는 경년제로 봤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7년도에 시험을 시행할 때는 몇회 시험이 되냐면 28회 시험이 되는 것이죠. 28회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두 과목을 보게 되는데 두 과목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이 부동산학개론이죠. 부동산에 대한 학문을 계략적으로 정리해놨다 해서 부동산학개론이라고 하는데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점수는 2.5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과목이 되겠고 두 번째 과목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요. 제가 줄여서 그냥 민법이라고 할게요. 민사에 관련된 법률이죠. 즉 사람들이 살면서 계약을 할때 계약에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40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제당 2.5점. 그러면 두 과목인데 두 과목 매 과목 전부 40점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16개 이상을 맞춰야지만 40점이거든요. 그래서 40점 이상 받으셔야 되고 두 과목을 합쳐서 평균 점수가 60점이면은 시험에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과목이 나오면은 그 시험은 무효가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학개론이 100점이다. 그 다음에 민법이 30점이다. 하면 평균은 65점이지만 한 과목이 40점 미만 과목이 있으면 그 시험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두 과목 다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 되는 거죠. 60점 이상이라는 것은 60점을 포함합니다. 네. 자,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2차 시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2차 시험도 같은 날 봅니다. 같은 장소에서. 그런데 1차 시험을 100분 봅니다. 총 40문제, 40문제에서 80문제지만 시험은 100분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약 1시간 정도의 휴가 시간을 줍니다. 휴식 시간을 주고 바로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죠. 2차 시험 과목은 세 과목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강의할 과목이에요. 한병령 강사가 강의할 과목, 공인중개사, 줄여서 이제 공사라 쓸게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이 첫 번째 과목이죠. 두 번째 과목이 부동산에 관련된 공시방법이 등기입니다. 이 물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건은 이건 내 거야. 남한테 이거 내 거라고 알려주는 방법은 점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아파트 내 거야, 이 토지 내 거야 라고 제3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우리는 공시라고 하는데 그 공시하는 내용을 규정한 법이 바로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 예, 등기법이라고 하고 또한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땅이 내 땅인데 옆에 땅 주인하고 여기가 자기 땅이라고 막 우겨. 그러면 이 토지와 조타지의 경계가 어딘지를 서로 이제 측량을 또 해보게 되겠죠.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법이 있어요. 그러한 법이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너무 길어요. 그런데 보통 이게 측량과 관련된 법이다 해서 우리는 이제 지적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적법.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법.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을 하나 팔았어요. 근데 예전에 내가 5억에 구입했다가 7억에 팔았네. 그럼 2억의 차익이 있죠. 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하겠죠. 이전등기하려면 먼저 세금부터 내야 돼. 그 세금이 바로 취득세예요. 그러면 취득할 때 취득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내야 될지 또 부동산을 팔면서 그 전에 내가 샀던 금액에 비해서 차이가 생겼으면 얼마만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지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법이 바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이죠. 이렇게 세 가지 법을 합쳐서 한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등기법에서 12문제 내고 또한 지적법에서 12문제 그 다음에 16문제는 세법에서 내죠. 이것도 합쳐서 40점 이상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과목이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법이라는 것은 법의 명칭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규율하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이 개인끼리의 관계를 규율한 법을 사법이라고 표현하고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거나 또는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을 우리는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그런 법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 국가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어. 개발 제한이라는 것은 더 이상 건축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을 했다 이거죠. 우리는 통상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내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건물을 못 짓. 이렇게 제한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법이 한 6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도 한 6개 정도의 부동산 관련 공법이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세 과목인데 여러분 선생님은 등기법과 지적법을 강의할 선생님이 별도로 계시고 세법만을 강의할 선생님이 따로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요 세 과목으로 인정하고 각 과목 전부 40점 이상이 되고 요 세 과목을 합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이것도 2차 시험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차 시험이 합격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공인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가 되었음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은 순수한 기초 입문 과정이에요.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 준비하기 위한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새로 처음 들어가는 과정이죠. 사람이 집을 짓려면은 일단 땅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땅에다가 건물을 지면은 또 건물이 흔들지 모르니까 밑에 지반을 단단히 다지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이 모든 과목에서 전체적인 맥을 공부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커다란 맥을 잡는 게 바로 기초 입문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맥을 잡고 맥잡기가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를 알아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이해하려면은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만 문장을 이해하듯이 부동산 학개론도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목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용어를 단어라고 합니다. 그 용어의 정확한 뜻을 의미라고 하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앞으로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와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럼 요와 같은 기초 입문 과정이 딱 끝나면 당장 시험을 보더라도 과락이 다 면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요 기초 입문 과정 끝나면 45점 정도가 나와요. 45점 나왔다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60점을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달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월부터 해서 2017년도부터 해서 1월부터 쭉 공부하는데 시험은 2017년도 10월 달인데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니까 28일 정도가 될 거예요. 이때 이제 시험을 볼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의 난이도를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 시험 때까지라고 한다면 시험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난이도가 여기부터고 가장 높은 난이도가 만일 여기라고 가정한다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초 입문 과정 끝났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 때는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3, 4월 달 때까지는 요 정도. 그 다음에 5, 6월 달 되면 여기가 바로 가장 높은 단계인 요거 가장 높은 단위도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높은 단위도 여기까지만 계속 공부하냐?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요, 이 모든 과목이 10, 22회 때 공청회 하면서 이런 걸 냈어요. 공청회 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체적인 난이도 비중을 가장 높은 난이도는 30%를 초과하지 말자. 그리고 아주 쉬운 난이도, 예를 들면 한 4개월 이내만 공부하면 당연히 합격하고 당연히 4개월 정도만 공부하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그 출제를 최소 30% 이상 출제하라. 그리고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40% 출제하는데 중간 정도의 난이도는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난이도를 한 40% 출제하라. 이게 출제위원회에게 주신 지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도에 시행한 27회 시험도 이와 같은 출제위원회에게 주어진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난이도가 한 3, 40%,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한 40%, 그리고 아주 어려운 난이도는 불과 20%가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난이도를 계속 올려가다가 5, 6월 달 되면 여러분들은 이론이 가장 최고의 난이도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론이 아주 어려운 것만 출제하는 것은 불과 20%밖에 안 되고 여기 쉬운 난이도부터 점점점 이렇게 전체가 다 100%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 정도 난이도까지만 해도 70점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높은 난이도까지 공부하는 것은 높은 난이도를 알아야지만 요거를 또 쉬운 것을 접목해요.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아주 쉬운 것만 다섯 개 내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는 쉬운 거, 어려운 게는 한두 개 이렇게 섞어서 내오는 문제가 또 여러 개가 돼요. 이런 문제도 다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게 해서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시험장에 딱 갔을 때는 딱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는 과목을 제가 이제 담당하는데 그러면 제 과목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도 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제가 강의하는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인 맥을 한번 잡아드리고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도 있고 and 중개실무도 있고 이렇게 파트가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규입니다. 법규. 법규니까 지키라 이거예요. 지키라는 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시면 중개사무소 눈에 보이죠? 그런 분들을 과거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2014년도 법을 개정하면서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중개업자 대신 2015년부터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앞으로는 제가 강의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너무 기니까 개공 이렇게 하면 아 개공이란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고 예전에 중개업자를 지금은 개공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중개업을 해야 될지를 규율한 법규를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 실무라는 것은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 업무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실제 중개 업무하는 내용이니까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럼 의뢰받은 물건을 우리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 중개대상물이라는 말이 계속 책에 나와요. 그럼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는 것은 흥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하고 제가 판소할 때는 물자 하나만 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부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흥정을 붙여주는 물건은 결국은 부동산일 수밖에 없으니까 중개대상물이란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와 같이 이 아파트면 아파트도 부동산이에요. 뭐 임야면 임야도 부동산이에요. 농경지면 농경지도 부동산이 되는데 이 부동산 좀 팔고 싶어요. 팔아달라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이 들어왔어요. 이 부탁받은 물건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살 수 있도록 중간에 끼어들어서 흥정을 붙여주는 일이 바로 중개업무인데 이와 같이 의뢰받은 물건을 매수인에게 구입하라고 설명하려면 이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되죠. 왜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물건을 매수인에게 파는 게 아니라 매도인의 물건을 매수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이 물건을 설명해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달라고 의뢰한 물건이 A가 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매도인이 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아파트 소유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등기부도 띄워봐야 돼. 그 다음에 또한 이 아파트의 부동산 소유자가 A가 맞다 하더라도 이 A가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어느 누가 매수했다 이거야. 대금을 다 줘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뭐해?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살도록 매수인은 이거 봐줘야 돼. 그리고 임대차 기간 끝나면은 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그 임차인의 보증금도 돌려줘야 될 일을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승계받지만 전 소유자의 의무도 승계하는 거예요. 전 소유자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살도록 보장해줘야 될 의무도 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그대로 또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될 의무도 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에게 그대로 의무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야,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소유자는 얘인데 여기 세입자가 살고 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3억 원이다. 네가 이 부동산을 5억 원에 구입하지만 너는 얘한테 매도인에게 2억 원만 주는 거야. 그리고 3억 원은 얘가 알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끝났을 때 3억 원을 세입자에게 주는 거지. 이런 거를 설명하려면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그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을 다 하는 일이죠. 조사 확인 끝나면 그때서야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했더니 매수인이 좋습니다. 이 부동산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중개업자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일은 중개예요. 근데 중개가 끝난 거예요. 중개가 끝난 것을 우리는 중개 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개 완성이란 거래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라는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그 매매 계약이 바로 거래 계약이 되는 것이고 거래 계약의 종류 중에서도 매매 계약이 되는데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개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매매계약서 이런 것을 서류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죠. 요와 같은 일을 할 때 개공이 직접 하는 일들을 우리는 중개 실무라고 한다 이거죠. 과거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약 32문제, 중개 실무에서 8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는 출제 빈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34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개실무에서 6문제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령 파트가 거의 압도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령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법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순수한 공인중개사법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법령이 또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라는 법령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새끼 법령인데 2014년도까지는 이 법 이름이 우리가 공부할 이 법규 이름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이렇게 법 명칭이 되게 길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부터 너무 길다 해서 법을 둘로 나눈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두 가지 법령인데 보통 올해는 아마 2017년도에 시행할 28년 시험에서는 여기서 아마 30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서 여기서 4문제가 아마 출제가 돼서 총 합쳐서 34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 이유가 일단 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큰 맥을 잡아드리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중개업을 할지를 규율한 법규라고 그랬죠. 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렇게 앞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총칙 부분으로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나오는 정확한 용어의 뜻을 배웁니다. 이게 오늘 첫째 시간 할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해야지만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지만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해서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법령에는 중개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라고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자격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지는 만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금 중개업을 못해요. 자격은 취득했는데 왜냐면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법령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은 먼저 자격부터 취득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중개업 등록도 해야 됩니다 라고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하는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 등장하는 용어를 공부한다 이게요. 자, 자격 취득했지만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업 등록을 해야 되죠. 중개업 등록을 해야지만 그때서야 개업 공인중개사로 인정을 받아서 그때서야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개업을 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의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의뢰받았을 때 매수인에게 언제 설명을 해야 될까요? 또한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될까요? 또한 거래가 성사되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런 해야 될 내용을 법령에 규정을 해놓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의무도 요런 것은 중개업을 하면서 하지 마세요라는 걸 규정해놨죠. 예를 들면 의뢰인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한 보수를 받을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이란 법규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받아야지 보수를 더 받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규정해놨죠. 이와 같은 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어요. 이 위반을 해가지고 법을 위반했다면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가 떨어지는데 제재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제재를 봐요. 첫 번째는 만일 해야 될 의무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를 개업공인중개사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법규에 규정을 해놓고 또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할 돈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중개업을 하기 전에 먼저 보험부터 가입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도 규율해놨죠. 또한 법을 위반했을 때는 이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해준 이 등록을 취소시킵니다. 등록을 취소시킨다든가 또는 영업정지를 또 할 수도 있는데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 등록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법규에 규정해놨죠. 뿐만 아니라
형벌도 가요. 예를 들면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하는 등 이와 같은 형벌도 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규정해 놨어요. 물론 이와 같은 의무를 해야 될 의무,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했어요. 제대로 이행을 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줬다면, 거래 성사시켜줬다면, 이 측에서 중개를 완성시켜줬다면 이때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 지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규율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상가를 보증금 1억, 월세 400만원으로 1년간 임대차 거래 성사를 해줬다면 이때 보수를 이렇게 받으세요 라고 법에 규정해놨어요. 즉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400만원이면 월세의 100을 곱한 금액에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으세요. 월세가 400만원이면 40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4억원이 돼요. 4억원에다가 보증금 1억원을 더하면 얼마? 5억원. 5억원으로 임대차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때 보수는 5억원의 0.9% 범위 내에서 받으세요. 0.9%면 5,9,45. 얼마가 나와? 450만원. 450만원이란 임대차 중개 보수를 임대인에게도 받고 임차인에게도 받고 그러니까 총 얼마 범위 안에서만 받으라 이거예요? 총 900만원.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받으세요라고 법령에 규정을 해놨죠. 예. 이렇게 된 내용이 바로 공인중개사 법령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때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을 규율한 법규인데 먼저 시험을 봐서 공인중개사가 된다. 그 다음에 용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이를 다 이행하면 거래 성사시켜주면 보수를 받는데 어떻게 받을지. 근데 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받을지를 규율한 법규가 바로 공인중개사 법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약 3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지울게요. 예. 공인중개사 법령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라는 법이 또 있어요. 작년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었는데 이거 이제 법이 개정돼서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이번 28회 시험에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작년에 공부한 내용이 다 필요 없게 됐어요. 완전히 싸그리 다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는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하지요. 그렇죠? 이때 부동산 거래가 토지와 건물이 대부분의 거래의 중점을 잃을 거예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어요.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과거에는 보통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주로 연상했는데 입주권도 여기에 해당되고 또한 분양권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밖에도 부동산 공급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공급계약을 포함한 광범위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중에서도 매매계약이나 또는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실제 거래한 금액을 신고해야 됩니다라고 규정을 해놨죠. 그럼 실제 거래한 금액을 얼마 몇 년 몇 월 며칠 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얼마로 거래했다라는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했다라는 것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 신고필증에는 A와 B가 거래했다. 거래한 날짜는 언제고 거래 금액은 5억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신고필증을 국가에서 발급해 줘요. 그럼 이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면 등기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가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는데 표제부라는 것은 겉표지예요. 겉표지니까 여러분이 보통 책도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면 겉표지만 봐도 아, 이 책은 공인중개사 시험 입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쉽게 표지만 봐도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부도 표제부가 있는데 표제부에는 이 부동산은 어디에 소재한 토지다, 몇 평짜리다, 소재지는 어디다 이런 걸 기록하는 것을 표제부라고 했죠. 근데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 한 장을 딱 넘기면 갑구가 나와요. 갑구라는 것은 소유자를 기록한 거예요.
이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기록한 그러한 등기부를 등기부 갑구가 되는데, 왼쪽에는 순위번호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에는 사항란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부 갑구가 등기한 순서를 기록한 거죠. 제일 1번 등기는 무조건 1번 등기는 보존 등기가 되는 거예요. 보존 등기는 처음 등기한 걸 보존 등기라고도 하고 모두 등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해놓고 A가 보존 등기했다. 그래서 소유자는 A다라는 게 딱 나온 거죠. 소유자의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보존 등기한 날짜가 언제다. 그 다음에 보존 등기를 한 원인이 뭐다. 없던 건물이 새로 생겼으니까 신축해서 보존 등기했으면 신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A가 B에게 팔아먹었으면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이 되는데, 판 사람을 매도인, 산 사람을 매수인. 그러면 A가 B에게 부동산을 팔았지요. 팔아서 소유자가 A에게서 B로 바뀌었죠. 그러면 등기순위는 2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이름을 이전 등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그리고 이전 등기한 사람이 B다. 이전 등기한 소유자 B가 소유자가 바뀌었다. B로 바뀌었다. 이름은 뭐고 생년월일은 뭐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한 날짜가 언제다. 이전 등기의 원인은 왜 했느냐. 매매를 통해서 A에게서 B로 넘어갔다. 그리고 매매한 금액은 5억 원이다. 이런 내용이 등기부에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부만 봐도 몇 년 몇 월 며칠 날 A와 B가 매매 계약을 했구나. 그리고 얼마로 매매했구나. 라는 내용이 등급에 딱 나오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남의 매매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그런 법규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실제 금액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런 내용뿐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즉 27회 시험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었어요. 근데 그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법을 폐지했어요. 이제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법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했을 때 적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외국인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을 해놨어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해놓고 과거에 있었던 외국인 토지법은 전부 다 다 폐기시켜버렸죠. 네. 그러니까 27회 시험에서는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게 필요 없어진 거죠. 이게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있는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나 교환거래나 또는 지상권거래를 하고자 할 때 계약하기 전에 먼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가서 우리 계약해도 됩니다. 계약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계약해도 돼 라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고, 허가받고 계약해야지만 계약을 유효로 인정하지,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벌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공법에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 관련 공법에 있었던 내용이 한 100페이지 분량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실 28회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에서 공법 과목이 있는데 여기 있던 100페이지 분량이 싹 빠져서 공법 공부는 확 줄어들었어요. 공법 부분은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분량이 싹 빠져버리고 그 공법에 해당되는 내용의 분량이 바로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시험 요 파트로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거의 완전히 싹 바꿔버렸죠. 그리고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작년 내용이 개정이 싹 돼버렸어. 그래서 작년에 봤던 책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거 아깝다 해서 다시 보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야 돼. 왜냐면 싹 바뀐 걸 갖다가 그걸 갖다 다시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새 책 나눠드릴 거니까 새 책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 공법이 한 3시간 분량이 싹 빠져버리고 그 내용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느니 또는 선매 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먼저 국가가 지정한 국영 기업체가 먼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지위를 준다든지 하는 선매 제도 이런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딱 들어갔기 때문에
공법은 공부량이 확 줄어들어버리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내용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내용도 공부할 건데 여기서도 한두 문제를 출제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이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먼저 해드렸는데 11월, 12월 이때까지는 전체적인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을 잡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을 공부하겠다. 네,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어떤 과목이든지 공부하려면은 전체적인 맥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 과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두 법령이 합쳐져 있구나. 하나는 순수한 공인중개사 법령,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 취득하여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지를 규율했구나.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는 실제 거래한 금액을 신고하여 등기케 함으로써 남들도 남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겠구나.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규율했구나. 또한 계약하기 전에 먼저 계약해도 됩니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 안 받으면 그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는 내용도 있구나. 이런 내용.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특히 이제 작년에 공부했던 내용보다는 혹시 재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내용이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이 많이 늘어났구나 이 과목은. 그 대신 공법 과목은 100페이지 분량이 훅 줄어들기 때문에 공법은 공부하기 쉽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했고 첫째 시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드리고 기본적인 용어 뜻은 이제 쉬었다가 둘째 시간부터 공인중개사 법령에 나오는 정확한 용어의 뜻 이런 거 공부할까요? 예. 그럼 첫째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수업은 둘째 시간부터 할게요. 예.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합격 시켜드릴게요. 예.